안녕하십니까. 욜로추입니다. 저희는 지금 도쿄의 유명한 횟집이 자오에 와 있고요. 일단은 자오에서는 고기를 잡아서 바로 회를 떠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어서 한번 가서 느껴보고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배가 부르네. 배가 불러. 애들이 안 먹네. 이거 잡으면은 놔줄 거야. 알겠지? 어차피 우리 고기 하나는 잡았잖아. 저쪽으로 가자. 나 패자니까. 옆으로. 야, 여기 많네. 잡았다. 잡았습니다. 일단 방생하는 것도. 네, 저희가 잡은. 저희가 아니지. 네, 서우가 잡은 생선회입니다. 도미회인데 양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건가 이게? 나는 모르겠다.
맛없어. 맛이 별로 없네요. 일단은 물 속에 애들이 좀 오래 있는 애들에서 나는 물냄새가 좀 나고 일단 푸석푸석해요. 참돔은 좀 바로 잡은 애라고 하면은 그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여기에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좀 맛이 좀 푸석푸석하네요. 푸석푸석합니다. 푸석푸석해. 푸석푸석하고 신선하지도 않고 방금 잡은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친구가 얘기하긴 했는데 집 앞에서 먹는 15,000원짜리 광어 보다 더 푸석푸석하고 찌걱찌걱거리네요. 지금 보니까 해가 다 도망갔어요. 반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해가 너무 적습니다. 고기 한 마리 치고 생각보다는 좀 별로네요. 막 재미있는 액티비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물론 잡을 때는 재미있어요. 마치 그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느낌이긴 한데 낚시는? 진짜 가서 낚시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못 잡으면은 낚시터 앞에 횟집 가서 먹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매운탕이 낫지 이거. 일단은 다 먹었습니다. 클리어. 아 예. 일단은 계산을 하고 나왔고요. 좌우 가성비가 좀 안 좋고요. 맛도 그닥. 제가 회를 좀 많이 먹고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은 회에서 오래 그 수조에 머물러 있었던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도미를 먹었는데 도미가 푸석푸석하고 일단 양도 적고 회를 딱 먹는 순간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일단은 계산을 했는데 한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배도 부르지도 않고 그만큼 나왔으면은 일단 실패를 한 걸로. 도쿄 자우오 리뷰였고요. 실패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엔 더 맛있는 곳에서 뵙겠습니다. 안녕.